지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 얘가. 안 들고 갔어. 어이가 없다 진짜. 시험을 오늘 세 개를 보고 집에 왔어요. 전공 두 개랑 교양시험 하나를 봤는데 제 기초일본어라는 수업을 듣거든요. 기초일본어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보러 갔는데 솔직히 일본어는 그냥 아는 걸로 봐야겠다고 공부를 거의 못하고 가긴 했는데 암튼 근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문제가 출신지가 어딥니까 였어요. 자기가 해당하는 자기의 그 출신지에서 알아서 쓰라는 거였는데 서울을 써야 되는데 웬걸 서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가타카나로. 근데 가타카나가 좀 약하긴 한데요. 서울을 가타카나로 쓰면 소우루 뭐 이렇게 쓰는데 우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책이. 그래서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냥 쓰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가타카나로 써버리고 뭐 미절 본전이니까 도저히 해도 우가 생각이 안 나서 쓰고서 딱 나오면서 아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겠지 했는데 와 이제 나오면서 틀린 거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그건 단어만 써놓고 뒤에다 데스를 안 썼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이었으면 출신지가 어디세요 물어봤는데 서울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서울 그냥 이러고 쓰고 나온 겁니다. 뭐 아무튼 내일도 시험을 봐요. 오늘 세 개나 봤는데 아직도 세 개가 남았어. 여러분은 꼭 시간표를 짤 때 하루에 내가 시험을 볼 수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서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길 바래요. 안 그러면 나처럼 미련한 대학생이 되지롱. 저처럼 지금 시험 기간인 대학생들 화이팅. 어우 못생겼어.